이제 물 끓여 먹는 주전자인데요. 물 끓이고 나면 이렇게 찌꺼기가 남잖아요. 약초 가지고 물을 끓이고 나면 이거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를 저희는 따로 활용을 한답니다. 베란다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노는 화분이나 아니면 남는 흙을 이렇게 화초 가꾸다가 이파리 뭐 이렇게 시든 거 그런 거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둬요. 그리고 남는 흙이라도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습기가 있도록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차 끓이고 난그 찌꺼기나 그차 이파리나 아니면은 물 끓이고 나서 이 찌꺼기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흙에다가 이렇게 덮어두면은 이게 좋은 거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남는 흙도 이렇게 너무 말라버리면 흙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 이런 게 이렇게 섞고 이런 과정에서 퇴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갈이를 하거나 이럴 때 이걸 활용을 하면은 화초가 너무 기름지게 잘 자라요. 저는 뭐 계란껍질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때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만의 건강한 흙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